감사합니다. 어우, 갑자기 급하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어떠셨어요? 괜찮았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, 뭐 노래는요, 뭐 트로트가 됐든 발라드가 됐든 뭐 국악이 됐든 다 하나입니다, 어차피. 네, 많은 분들에게 소통이 되고요.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, 감정, 모든 감정들을 전달할 수 있는 다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좋게 들어봐 주신 것 같고요. 아, 어떻게 괜찮으세요? 날씨가, 바람은 아주 시원한데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머리가 이렇게 뜨거우실 것 같아요. 모자를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좀 식혀주세요. 정수리가 너무 뜨거우실 것 같아요. 하시라고 진짜 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발라드는 접어두고 이제 트로트 불러봐야죠. 자, 세 번째 곡 준비한 곡은요, 김연자 선배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혹시 그 진정인가요 다들 아세요? 진정인가요 준비했는데 요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유명한 곡이니까요, 다 같이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해주세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진정인가요 불러드리겠습니다.